맛있겠다. 그죠? 오늘 이거 찜닭일 거예요, 아마. 맛있겠다.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미쳤다, 그치? 맛있겠어. 이거 물 안 따라도 되거든. 아, 네. 너 물 따르려고 눈치 본 거지? 그냥 해도 돼요. 네. 그냥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네. 자, 내가 해줄게. 그럼. 아니, 가만히 있어. 지금 다 장면. 의미로 장조림은 장조림. 언니 옛날에 사귀던 오빠야. 아 진짜요? 공개 말했어, 시바새끼 얼굴. 어때? 잘생겼니? 언제 만나셨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20년 전에 저런 얼굴이 또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약간 송승헌 느낌 있죠? 너 약간 이거 좀 치우고 뭘까요? 송승헌 약간 느낌 약간 있죠? 잘생기셨는데요? 그죠? 잘 먹어, 맛있게 먹어. 네, 언니 맛있게 드세요. 요리 씨 뭐 좋아해? 고기 좋아해? 생선 좋아해? 저 고기요. 그래요. 많이 먹어요. 네, 언니 잘 먹겠습니다. 연유가 왜 사는 날 가요? 근데 저분이랑 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왜요? 저분 게이가 게이거든요. 아 진짜요? 게이지 그럼. 언니 게이 때 만난 남자예요. 아. 엄청 오래 전에. 20년 전에. 그럼 진짜 잘생기신 것 같아. 저 사람 젠더 됐어요. 네? 진짜요? 네. 젠더 돼. 아직도 그렇게 해서. 우리 가게 이래요. 네? 우리가 일하고 있어요, 저 언니. 정말요? 응. 조금 전에 일한 밖에서 막 일하다 왔어요. 그럼 일하시는 분이랑 사귀셨던 거예요? 아니, 쌤. 처음에는 이제 게이였는데, 네. 나가 젠더 되니까 저도 젠더 됐어요. 언니라고? 나예요. 아, 근데 잘생기셨었네요. 어? 아니요. 오늘 잘생기셨어요. 어머, 2,000원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느게 드시고 하는데 어떻게 사냐. 살 쪄요. 진짜 살 쪄요. 다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가슴살이 하나도 없죠? 가슴살이요? 닭가슴살이 하나도 없어, 그치? 닭가슴살이 하나도 없는 그게 있네? 이게 그 그냥 닭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공장에서 하는 그 닭 이용 찜닭용으로 따로 아 나와? 이런 게? 네, 그런 거 같아. 그래, 본래 천사님께 가식이 없이 솔직히 하세요 그러는데. 저요? 응. 저 솔직합니다. 왜 난리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 잘생겨 보일 수 있는 거지.
20년 전에 저 얼굴이면 또 잘생긴 거예요. 20년 전? 네, 20년 전. 20몇 년 전? 20몇 년 전에 저 얼굴이면 진짜 여보고 아나운서 이미지래요. 어, 감사합니다. 그거 해봐봐, 뉴스 있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 북서 쪽에서부터 비바람이 불고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리산 노고단에 나와 있는 장추자 앵커입니다. 오늘 진짜 너무 맛있다. 유산은 잘 맞대요. 감사합니다. 어울려, 그죠? 방금 아나운서 멘트 하는데. 지리산? 오늘 지리산 가보셨어요? 오늘 지리산마다 가요. 우리 이번에 야외 정해졌어요. 경주로. 경주요? 응. 너무 좋아요. 응. 감사합니다. 경주에 네. 가서 일정이. 이상해. 우리 매니저님도 갈래요? 오늘 상임 씨 장 모님 매니저님도 갈래요? 우리 야외 가는데 우리 매니저님들은 내가 또 따로 챙겨주면 되잖아. 우리 편집자님들이랑 가면 진짜 가자. 공주님도 가고. 가서 그 경주월드에서 놀거든요. 새소리가 자꾸 그 노래 노래를 불렀거든요. 왜? 그 노래 기가 너무 타고 싶다. 너무 좋아 좋아요. 경주월드 그때 자유 시간이에요. 아 정말. 자유 시간이고. 중에 될 수 있으면 또 가고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네. 다른 데를 또 갔다가 그 사전 답사도 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라이브넬리 나도 경주에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불국 사람인데 수학년 때문에. 근데 그때 가는 느낌이랑 성인대서 가는 느낌은 틀려요. 재밌어요. 그 수영장에서 수구도 하거든요, 우리. 수구요? 어, 수구. 왜 이렇게 수영장에서 안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어머, 소꾸람대님! 아, 어떡해. 아, 어떻게 해서 꼬란대님 저도 같이 먹고 싶네요. 님 봐주셔요. 소꼬란대님. 제가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 밥 다 먹어. 아, 언니님에게 내가 밥을 드리겠어요. 아, 그리고 언니님에게 고기를 드리겠어요. 자, 아. 그리고 언니님, 이거 먹고 살찌시면 안 되니까 밥맛, 입맛 똑 떨어지게 드리겠어요. 입맛 똑 떨어지는 사진 추천합니다.
살찌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보고 살찌시면 안 돼요. 여기 뭐 이 오빠 가운데 있는 거 볼까? 이렇게 한 거. 오빠 가운데 나야 돼. 오빠 드세요. 오빠 드세요. 오빠 먹어요. 우리 엄지님 고마워요. 엄지님 또 내 생각해서 살찌지 마시라고 입맛 뚝 떨어지게 해줘. 공개 살찌지. 근데 이때 몸무게가 네.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저 때요? 이때 다이어트 한 거였어요. 그것도 한 3kg 빼고 찍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등치가 이랬어요. 진짜요? 응. 저 한 살이라도 전혀 안 그랬거든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정말? 진짜 20 몇 년 전에 저러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되게 남자답게 잘생긴 선도. 그럼 연희야 뭐 맛있게 먹어? 연희야 역시 연희랑 언니랑 너무 잘 맞아. 진짜 저는 저 얼굴이면 사귈 수 있어요. 정말? 네. 남자답게 잘 생겼는데. 저 사람 죽었어요. 저분 아 맞다 저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분이 돌아가셨어요. 신현태 성형외과에서 20 몇 년 전에 불어포플로 죽었죠. 죽었어요 저분. 너무 안 됐다. 너무 잘생긴 오빠가 리모컨 주실래요? 죽어버리고 그죠? 맞죠? 네 감사합니다. 내가 또 우리 연희씨 이게 관심 있으니까 있잖아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에어컨 틀어주셨어. 저기 저도 사귈 수 있어요. 내복 입은 거 아니에요. 저때 되게 유행하는 티셔츠인데. 저분 누구예요? 지금 들어왔어요. 어. 이분 누구냐면요, 그 저희 장추자 TV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도둑놈들 잡아달라고. 이분은 도둑놈이고 여자분들 공사를 너무 많이 치고 다니셔가지고 지금 전국에 계신 여자분들이 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1억씩 다 뛰었어요 이분한테. 한 20몇억 사기를 치고 지금 잠수 중이래요. 근데 워낙에 얼굴이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했던 것 같네요. 그 저라도 빠져서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나 있잖아요. 네. 언니 그저 군대에서 지금 사진 봤거든? 네. 와 근데 그거 알죠? 내가 보면 이제 군대에 있으면 좀 튈 것 같죠? 네. 근데 흡수가 돼 있어요 거기에. 아 언니 그 자연스럽게? 응응 사람들 사이에. 언니 저 되게 의외로 저렇게 저때 나가봐라. 물 좀 가져올까? 어. 아니 물 안 먹어. 언니는 음식 먹을 때 물 안 먹어요. 그 오프숄이 오셨어요? 인터넷에서 오셨어요. 중립 나 아니에요. 아무리 발효연이야. 이분이 지금 트랜센터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트랜센터도 다 따먹고 지금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얼굴로. 나 아니라니까요. 아 진짜 짜증나. 나 아니라고. 종료님 꽃자. 아 꽃자예요.
아 사실 꽃다는 저거보단 조금 나. 그 꽃자 막내들을 알잖아요. 화장하면 이상하지. 화장 줄이고 남자를 있으면 귀여웠어요. 아. 나도 존잘이잖아, 봐봐.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일반 한국 남자 평균 이상했네. 평균 이상. 정말요? 응. 괜찮아요, 이목구비 이런 거 다. 진짜 100%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응. 잘생겼어요. 그래요? 네. 남자답잖아요. 제가 그 남자답게 생긴 얼굴 좋아하거든요. 연인이 그만하그래 이런. 진짠데. 겸손이 도가치 났을 때 이상하다. 반응이 이제 잘생겼는데 그 정도면. 집에 가서 연희씨 미친듯이 웃으면 안 돼요? 다시 보기 보면서. 다시 보기 보면서. 근데 제가 방송 몇 번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댓글이랑. 연희는 댓글 다 좋아요. 맞죠? 그래서 힘이 되죠. 네. 역시 내 방송의 힘은. 협박한 거 아니에요. 협박 받는 거면 이까리 웃어달래요. 미친거. 저 협박 안 받았어요. 아니 오늘 적게 드세요. 네. 요즘에는 거의 이거 먹고 안 먹어요. 한 끼만 먹으려고 노력해요. 살이 쪄갖고. 어, 뽀공님 봐봐. 아니 나 그게 아니라 갑자기 웃어갖고 코도 나오는데 이게 먹던 건 내면은 또 안 되거든요. 나 맛있어요. 나 오늘 집 이사한다고 늦었어요. 아 오늘 이사하셨어요? 응 이사했어요. 저쪽으로 이사했어요. 어디로요? 저 산 위에. 아 남산 마루 밑에요. 거기서 좀 더 좋은 곳이에요. 가서. 응? 이사하시는 게 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서울에서 출장을 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서울요? 서울 남산 밑으로 옮겼다고요. 네? 진짜요? 어. 아, 너 몰랐어? 네. 서울에 출장을 할 거야, 언니. 안 주시겠어요? 응? 일주일에 돈 모아야죠. 연희 씨 되게 착하다, 순수하고. 거짓말 자꾸 하면 코가 길었었는데, 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 사진 이거 까고, 사실 저 이 정도로 아픈데 그럴 줄 몰랐어요, 안 좋을지. 언니 잘생겼네요.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사귀는 남자라고 갔는데 처음부터 눈치 빠렸는데 졸라 많아요 여기. 근데 너무 사람들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저 정도 진짜 괜찮은데. 진심? 네 진심. 언니 저 진짜 사귈 수 있어요. 성격 괜찮은데. 진심? 네. 진짜예요 저는. 진심? 네. 저 언니인 줄 몰랐잖아요. 저 못 살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요. 진심? 네. 잘생겼어, 언니. 조금만 더. 여인님, 사회생활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마음을 움직였어, 여기야, 너가 나의. 내 상치야. 저 사진 공개 이후 네가 정말 처음이야. 아, 진짜요? 그래서 얼기소침 했는데 갑자기 자존감이 높아졌어. 괜찮아요, 진짜. 네. 여자한테 먹히고 맞죠? 응. 나 자존감 너무 높아졌어, 갑자기. 발렌티노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발렌티노님 여자네. 여자분이에요. 레즈. 근데 트렌드 좋아요. 그 가방. 방송에서 봤어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꽃자도 요즘에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은가 봐요.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좋은 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려고요. 때가 철들었더라고요. 아, 언니가 이제 같이 언니가 계속 기증 기부하고 있어. 네. 그리고 쉽지 않은데 기분. 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많이 구매해 주세요. 5월 8일 날 또 가요. 와우, 네. 이번에 가서 네. 좀 많이 놀아줘 보려고요. 애기들이랑. 뭐 음성 변조 시스템 뭐 없나요? 탁 차고 가게. 안녕하세요, 애기 여러분. 원래 잘 모르는데 꼭 5살짜리, 6살짜리 이런 애들이 알아요. 연습이 더 잘해서 이러다가 나 엘리베이터 타는 거 싫어.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난 아무 말 안 하고 나 어저께 그저께 방송 끝나고 너무 신나는 텐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애들 이기고 이래갖고 집에 엘리베이터입니다. 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 난 진짜 조심 많이 하거든요. 근데 5살짜리, 6살짜리가 무서워. 그런 애들은 어떻게 알까? 그냥 그게 느껴지나 봐요, 뭐가. 너는 애기들한테 그런 거 없어? 걸린 자? 전 걸렸어요. 카페 갔는데 애기가 엄마 저 사람은 여자야, 남자야? 이를 부르고 말했어요. 아니 말, 네가 어디 뭔가 주문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엄마 근데 저 사람은 여자야, 남자야? 그러면 아유 우리 애기 어머 아줌마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리 와요.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이모예요, 이모. 애기가 참 이쁘네요. 진짜 언니 저 자다 깼는데 좀 더러운 말일 수 있는데
시신이 다 자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제 방에 작은 화장실이 있어요. 아빠가 오늘 술을 좀 드셨는데 그 화장실에 가다가 화장실 옆에 옷장에 오줌을 싸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토하고 방에 들어가서 제가 하긴 했는데 오줌 맞고요. 이거는 아빠한테 말...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몰래 치우는 거죠. 몰래 치우는 거죠. 속상한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나도 저런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 그래가지고 네. 그 저런 거는 그냥 좋게 그거 해야 돼요. 몰래 치워놓고 그죠?